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탄소잖아요. 탄소의 주범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여러 가지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도 있고 뭐 대체 에너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있고 태양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둘의 차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태양하면 태양열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 태양열은 지붕에다가 태양열 그 지별판을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이 이제 온도를 올려주잖아요. 그 지별판이 열을 모아가지고 물 끓이고 뭐 난방하고 이런 용도였다면 지금 최근에 뭐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곳에서 뭐 태양과 바람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태양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이제 태양빛을 바로 쓰는 거니까 재료와 뭐 그런 소재가 완전히 달라요, 원리가. 아까는 지별판을 쓴다 그랬으면 얘는 반도체 소재가 기본인 거죠. 반도체 중에 빛을 잘 흡수하는 특정 재료를 사용해서 광을 이렇게 잘 흡수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태양 전지. 그럼 태양열하고 태양광 둘 다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효율은 둘 중에 어떤 방식이 효율적일까요? 제가 느끼기엔 태양광이 효율적이니까 요즘 그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제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얼마의 효율을 낼 수 있느냐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뭐가 싸냐잖아요. 그쵸, 가성비. 네, 가성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기를 굳이 발전을 하려면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재생에너지 중에 싸진 게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이 너무 싸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태양광 한다 그러면 태양광이 뭐 비싸가지고 쓰겠냐? 뭐 지붕에다가 막 설치해야 되고 막 엄청 복잡하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그나마 최근에 많이 깔린 이유도 그게 제일 간단하고 싸서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워낙 석탄, 석유, 원자력 싸니까 태양광이 아직 싸단 말 잘 안 하시지만 외국은 다 화석연료보다 싸졌거든요. 유럽은 특히. 태양전지라는 기술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또 이렇게 보관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태양전지는 또 뭔가요? 태양전지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 모듈, 태양광 패널 이런 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지붕에 깔았고 베란다에 깔았고 이런데 그렇게 하나의 커다란 모듈이 되려면 얘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휴대용 모듈이죠. 그쵸. 얘는 보면 전지가 요만한 게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네, 얘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광을. 네. 요 전지 한 장 한 장. 실제로는 반도체 웨이퍼 크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시장의 95%를 점유하는 게 실리콘을 사용하는 가장 흔한 재료 중에 하나인 실리콘을 사용하는 태양 전지인데 요만한 그 반도체 웨이퍼 사이즈의 그 태양 전지는 그 안에 뭐 각종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하지만 태양 전지가 될 수 있는 공정을 거쳐서 그 안에서 빛을 받으면 바로 전자와 전공이 생성돼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최소 단위의 이제 소자가 태양 전지입니다. 네. 태양 전지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반도체 회사도 여러 가지 장비와 뭐를 거쳐서 공정이 있듯이 이 태양 전지 회사에서도 그런 공정을 거치고 그다음 모듈 하나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하나, 큐셀, 뭐 현대 솔루션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태양 전지를 잘 만들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 태양 발전기도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수억 년 전부터 이제 지구에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게 저 태양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에너지 원이 어디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태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거를 이제 지구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저희가 원리는 알고 있고 연료도 이제 수소니까 이제 지구상에 충분히 있으니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인공 태양인데. 그 영웅물 캐릭터 중에 아이언맨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이름이 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아이언민입니다. 근데 아이언맨의 가슴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게 자체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소형 핵융합로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언맨의 상징이죠. 그 가슴에 있는 게 상징인데 그 아크 리액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생긴 모양이 사실 인공태양의 모습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형 핵융합로다라고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강연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갑자기 에이 박사님 그거 연구하고 있으니까 마구라고 끼워 맞춘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연구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은 그 도면이 나오거든요.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도면을 딱 펼치는데 그 도면에 도면을 보통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데 TFTR
다시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네, TFTR이 약자인데 토카막 퓨전 테스트 리액터라는 약자인데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물리 연구소에 토카막이 있거든요. 예. 최초의 토카막이 있는데 그 도면을 거기서 보여요. 아이언맨의 아크 리액터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직업병으로 그 영화의 그 부분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 직접 만들어서 이제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연식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옛날에 아톰. 그것도 그건가? 아톰도 네, 그쵸. 가운데 핵 딱 달고. 네, 아, 그랬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이쪽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에너지 배틀 같아요. 에너지 배틀. 여기 핵융합, 해양광. 이제는 해양 에너지로 가야죠. 네네. 해양 에너지 중에서 좀 자랑할 만한 것 좀 얘기해 주세요. 해양 에너지라는 거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나 열 등을 얘기합니다. 네, 주로 이제 전기를 얻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앞에도 있지만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파도잖아요. 예. 네,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의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파력발전이란 게 일단 대표적으로 있고요. 파력발전? 조력발전은 많이 들어봤는데 파력발전은 좀 생소하네요. 네, 일단은 파력발전은 그 파도가 치는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흡수해서 그걸 전기적으로 변환하는 저희는 이렇게 핵융합이나 태양광처럼 너무 어렵지는 않고요. 기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까? 아, 그래도 또 어렵다고 해주세요. 네. 그게 더 어려워요. 물리적인 에너지를 활용한다. 아, 맞습니다. 그쵸? 예. 여기는 좀 약간 화학적인 쪽에 들어있고. 예. 그리고 뭐 이제 파력 발전도 있지만 그 또 많이 알려진 바다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있잖아요. 그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이게 만조 때 물을 가둬놨다가 그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면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력 발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하는데 밀물과 썰물이 생길 때는 이 조류가 발생하거든요. 예. 그 뭐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이제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할 때 조류가 생기면 막 그 낚시 포인트를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닷물이 흘러가는 에너지인데 거기에 터빈을 둬가지고 저희가 또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해수 온도차 발전이란 것도 있습니다. 온도차로요? 네. 와. 저희가 그냥 뭐 바다는 뭐 다 온도가 똑같은 것 같지만 바다의 표층수는 햇빛의 태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따뜻하고 바다의 깊이로 갈수록 물이 점점 차가워져서 심층수에서는 물이 되게 차갑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적도지방을 예로 들면 적도지방의 표층수는 한 23도 내지 4도 이상 되고요. 심층수로 갈수록 뭐 3도 내지 4도까지 됩니다. 그러면 한 온도가 20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특정한 물질을 쓰면 그 온도 차이에서 이게 기체로 됐다가 액체로 됐다가 변환하는 그런 액체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쓰면 그 액체가 회전하면서 또 터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부분으로. 네네. 저희는 다 이제 역학적인. 한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은 바다가 정말 거칠 때를 사람들이 가시진 않잖아요. 바다가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오면 엄청 험난한 환경이 되고 그 상황에서 발전기들이 문제없이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양 에너지의 장점 중에 하나는 태양도 무한한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바다는 그 에너지 부존량이 쉽게 예를 들자면 파력발전의 에너지 부존량만으로도 전 인류가 쓰는 전기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파력발전, 조류발전, 조력발전, 온도차 발전까지 고르게 개발하게 되면 많은 전기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다는 워낙 광활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 설비를 넓게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찬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계속 손톱 뜯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보니까 여러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과연 그 폐기물로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뭐 물론 이제 화력 발전은 다 어떻게 보면 태워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에너지 있나요? 근데 사실 폐기물은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이 대부분 뭐 플라스틱도 많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생산하는 원료도 다 사실상 화석 연료거든요. 그렇죠. 플라스틱은 원유, 기름에서
그 짠 걸로 만드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에너지에서만 그가 기존의 뭐 태양이나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들로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에너지 외적으로도 쓰는 화석 연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이런 뭐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그렇죠. 만드는 옷도 어떻게 보면 예, 다 합성 섬유 다 그 사실 기름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게 이제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뭐 핵융합이나 그리고 뭐 고효율 태양 전지나 뭐 바다의 에너지를 궁극으로 이용하는 중간 단계에서 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탄소를 재이용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폐기물은 사실 에너지로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석탄하고 섞어서 뭐 연소시켜서 뭐 기존의 화력 발전소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잘 섞여 가지고 그 메탄 같은 걸 얻어서 이제 발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예. 폐기물 종류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래서 나라마다 달라서 뭐 어떤 에너지가 좋다 쉽다 이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예. 방향은 아무튼 특히 유럽 중심으로 제가 유럽 그 연구자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유럽은 약간 이런 좀 폐기물 관련된 환경 문제를 새로운 좀 르네상스로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그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럽은 아이들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예. 했듯이 님 말씀하신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중요해진 게 LCA 네네. 그죠 뭐 LCA 네. 전주기 분석이라고 해서 그 만들 때부터 네. 버려질 때까지 어떻게 배출 탄소를 배출하고 흘러가는지 그런 나라마다 나오는 예, 네. 나오는 쓰레기 다른데 아까 이제 어떤 식으로 에너지화 하는지가 이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걔가 또 CO2를 어차피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서 안 배출을 하려고 해도 나오는 게 이미 있고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는데 또 버렸을 때 어떤 재료를 써야 걔가 또 에너지화하기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저탄소 제품이요? 만들 때도 탄소가 조금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재료 자체도 나중에 버릴 때도 조금 나와야 돼요. 이런 폐기물을 다룰 때 또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서도 이걸 처리하는 국가의 비용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나라에서는 플라스틱을 사용만 해도 세금을 물리는 뭐 그런 법이 있다면서요? 아, 예. 그 사용만 해도 세금을 물리는 건 아니고요. 그 EU, 그 유럽연합은 이제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썼을 때 쓴 만큼의 뭐 무게당 얼마의 세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생산자한테 물리는 거죠. 실제로 이걸 세금을 물렸을 때 네. 사용량이 줄어들까요? 네, 그래도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그 인식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효과가 제일 클 수도 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민감한 얘기지만 탄소세며 그다음에 이제 탄소 국경세까지 그러면 벌써 뭐 미국, 영국, 아니 미국, 유럽은 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무슨 새로운 기술을 자꾸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뭐 탄소 중립할 때 그런 기술 쓰려면 비싸도 비싸 하는데 차라리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면 비싸도 우리가 그걸 바로 활용할 수 있고 결국은 CO2 배출을 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는 다른 나라의 탄소세로 물리게 생긴 거죠. 그 세금을 이번에 올해 올렸거든요. 세율을 2년만 1년 반인가 2년 만에 그 올린 만큼을 뭘로 쓸 거냐 했더니 이 폐기물 재활용 기술 개발하는 데 쓰겠다. 그 세금으로. 이야기가 정말 뭐 깊은 이야기부터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하고 가까운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 딱 했을 때 아 내가 오늘은 좀 이 기술이 좀 탐난다. 내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지금 뭐 단장님 보니까 이미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왜 저는 다른 것도 많지만 여기서 이제 골라보면 저희 폐기물 쪽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새로 하기보다는 에너지 너무 어렵고 다양해서 되게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가 참여를 가려면 그럼 폐기물을 연구하시는 분의 것을 제가 좀 더 공부하면서 협업이 되면 결국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데 나오는 폐기물이 전주기적으로 진짜 쓸모 있게 될 것 같아서 거기 이제 아 예 얘기 주십니다. 네 받았으니까 또 받으신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면 요즘 하고 있는 연구가 뭐냐면 이제 어쨌거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뭐 그러니까 쓸 애기로 만드는 과정도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도 결국에 석탄이고 CO2를 내보내면은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랑 좀 연결해서 하는 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태양광으로 뭐 태양광이든 뭐든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이 아까 뭐 인공태양의 1억도만큼은 아니지만 예. 인공태양으로 갑니까? 아니, 그 정도의 에너지는 아니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산업이거든요. 이런 화석 연료나 이런 그 원유를 정제해서 하는 게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붙여서 그런 산업에 쓰이는 에너지 원도 좀 신재생 에너지랑 해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전주기적으로 그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좀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저는 뭐 한 분야보다는 뭐 모든 분들 다 같이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눈빛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셨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단장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이 많은 게 어디로 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재생에너지를 하면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탄소 중립에 아까 나왔지만 가장 핵심은 사실은 지구가 수십억 년에 걸쳐서 만든 에너지를 땅 속에 저장해 놨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걸 다 꺼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에는 뭐 저희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자연으로부터 전기를 얻는 거지만 이미 나와 있는 거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폐기물을 빨리 계속 저희가 항상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꽤 필요하지 않겠나. 네, 분리수거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 근데 오늘 또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트 두 개 받았는데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들어보면서 아무래도 저는 아이언 맨이니까 몰표 방지 위험. 아, 예. 핵융합 나오자마자 여기다 붙이. 그냥 내 자동차에도 팍 넣고 그냥 계속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박사님은 어떤 게 좀 탐나셨어요? 저도 원래는 교수님을 픽하려고 했는데 너무 몰표되고 현재 네. 좀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태양광도 같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는 또 인공태양과 태양 태양이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원인 걸 알기 때문에 쪽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저 해양 쪽도 조금 연구를 같이 해보고 싶은 이유는 핵융합에 쓰이는 연료들이 전부 다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원을 바다에서 얻으면서 거기에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도 또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한 기술들로 우리의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떤 에너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에너지들의 실제 활용 사례들을 살펴볼 겁니다. 흥미진진해지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토크쇼 에너지집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의도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설비는 더 많이 깔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휴대용 어제 네.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에 지난번에 이거 어떻게 잘 잘라주세요. 선크러쉬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커피 찌꺼기 있잖아요. 가공을 잘 하면 흡음 성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뭐 단열재나 흡음재 같은 걸로 활용을 한다든지.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지 않습니까? 중수소를 구할 수 있고. 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게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